어제 50대 후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병의원들도 혼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한두 명만 예약된 의원의 경우는 백신을 개봉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적지 않다는 거죠. 결국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제서야 불편함이 없게 예약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이 병원은 어제 모더나 백신 예약을 받은 결과 하루에 한 명만 접수된 날이 이틀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하루 한 명 접종을 위해 1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모더나 백신을 개봉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나머지 9명이나 뭐 10명 가까이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방역당국의 어떤 접종 목표나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 전화해서 옮기건 예의죠. 물론 한 명에서 뜨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때 그렇게 하라고 지켜줄지 어쩔지 가봐야 돼. 예약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방역당국은 예약 상황을 파악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분산돼서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약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예약 연령을 더 세분화하고 시간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내일 오전 50대 예방접종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